자, 미미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미누입니다. 그럼 헤어 스터디 시즌 2 오늘 9화입니다. 오프닝에서 다소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헬스터 시즌 2 참가자였던 윤정빈 학생이 결국 최종적으로 헬스터디 시즌 2에서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정빈 학생이 정말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온 것은 맞았습니다. 다만 헬스터디 시스템 내에서 특히 수학 영역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불행하고 자신만의 좀 우선순위로 공부를 한 점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헬스터디 시즌 2 1화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선생님들의 지시사항을 잘 따라주신 것이 이 헬스터디 시스템의 대원칙이었습니다. 서로 간의 학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헬스터디 이 과정을 이어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서 하차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헬스터디 시즌 2에는 이 예비 학생 제도가 있었죠. 지금에서야 처음 공개되는 점인데 여학생도 예비 1번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학습을 사실은 해왔습니다. 이 무료로 강의와 교재를 지원해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몇 달간 선생님들의 어떤 연락을 끊고 지내고 학습 과정이 어려워서 계속 놀고 일을 했다 라는 식으로 저에게 전달을 또 해주어서 이는 사실 선생님들께서 무료로 강의와 교재를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저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역시 예비 학생도 하차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시청자들께서는 작년처럼 추가 모집해서 영입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라고 또 물어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각자 2025 수능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해오다가 이 헬스터디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컨텐츠를 찍으면서 또 성적을 올리는 부분이 저희 확신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는 하재호 학생 한 명으로 이 헬스터디 시즌2를 마무리하기로 모든 제작진과 선생님들이 상의하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정빈 학생이 올해 수능을 보기 위해서 본인만의 또 공부를 하면서 노력을 한다고 하니 저희 모두 또 진심 어린 응원을 남기고자 하는 바입니다. 헬스터디라는 컨텐츠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시즌 1부터 시청해 오신 분들께 또 한 번의 참가자 하차 소식을 전달 드리게 되어서 총괄 기획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헬스터디 시즌2가 종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수능을 위한 마지막 여정, 마지막 생존자 하재호 학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희 헬스터디 제작진과 저 그리고 선생님 모두는 이 하재호 학생의 2024 수능 대박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 9회차 오늘 앞서서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고요. 지금 이 해당 편집본 영상에서 못다한 얘기들은 이 영상이 나가는 6월 3일 밤 10시 부채널 미미미 미미누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 전달드리고 영상을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그럼 오늘 어떤 영상이 또 준비되어 있느냐, 바로 하재호 학생의 5월 사설 덕후모의고사를 또 응시를 했거든요. 응시 그리고 피드백 과정까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재호 학생은 이 6월 모의고사 직전 이 전초전에서 과연 어떤 성적을 거뒀을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제1교시 본령입니다. 자, 여러분들 헬스터디 2의 5월 사설 모의고사 1교시 국어 영역 피드백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뭐 6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평가원 국어 전에 또 마지막 바로미터가 네. 될 성적이 되겠습니다. 한번 일단 원점수 확인해 볼까요? 네. 마지막 생존자, The Last Survivor, 하재호 학생의 5월 덕후 모의고사입니다. 1교시 국어 영역 원점수는요? 69점입니다. 예, 예, 아예 고생했죠. 사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제 학생이 지금까지 국어 수업을 들어오고 공부를 한 경과를 살펴봤을 때는 다소 아쉬운 원점수이기는 합니다. 하재호 학생도 저희 제작진들께 그래도 국어가 가장 종잡을 수 없다. 제가 그래서 작년 스탑다운으로 안 되냐 이런 말까지 꺼냈는데 아직 찍어 누르질 못했어요. 일단 이 성적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재호의
성격과 좀 한계가 딱 드러난 시험이지 않을까. 아, 일단 육모 전에? 중요하긴 해요, 이런 거 체크하는 건. 그래서 재호가 뭐 아시다시피 좀 우직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우직함이 좀 투머치하게 드러난 시험이었다. 어, 그래, 어떤 좀 사건이 있었나요, 지금? 네, 9시 반이 되면 넘어가자, 문학 쪽으로 넘어가자, 그런 의도로 제가 재호한테 카톡을 줬었는데. 예예. 예. 아, 지금 저,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 곡해를 좀 했어요. 재호야. 그 카톡 내용조차 독해가 안 됐다. 정신 안 차려? OMR 카드를 보면 비문학만 풀었어요. 아니, 문학이 지금 여러분들 한 번으로 밀었어요. 아, 이거, 재호야! 지금 이거 안 된다!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독서에서 뭔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모든 독서 세 지문이? 독서론 빼고? 독서론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시간대를 이제 적어놓은 거를 보니까 독서 이론 들어갔을 때 3분인 것 같아요. 네. 예? 막히는 문제들이 있을 예. 것이다. 그 막히는 문제를 과감하게 넘어가자. 선택 3점보다는 공통 3점이 환산 점수 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이 생각하신 이상적인 그 화작 돌파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재호 학생 기준으로는. 독서론까지 솔직히 말하면 20분 컷을 했으면 좋겠어요. 늦어도 한 9시 3분, 지금 적어놓은 3분까지 아, 독서론을 풀어야 돼. 화작에서 한 문제 틀렸습니다. 지금 45번 한 문제. 근데 독서론에서 이제 뒤에 보면요. 9시 8분이라 적혀있는데 그럼 독서론에 5분을 썼다는 거거든요. 어, 왜 말렸죠? 핑계는 아닌데. 핑계예요. 아, 게, 아, 예.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경험을 쌓으면은 내 점수는 달라진다. 아, 그죠. 믿어달라. 네. 믿을 수 있을까요? 저를 믿어주세요. 와. 되게 고평가하는 요소 중에 목적성하고 주도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 두 가지는 뛰어난데 유연함? 그렇죠. 그게 부족하군요. 네. 아, 너무 우직한 나머지 이 나무가 너무 안 흔들려요. 아, 그렇죠. 적당히 나뭇가지 좀 흔들려줘야 네. 되는데 네, 잘못하면 부러지거든요. 네. 네. 응, 난 안 넘어갈 거야. 계속 독수만 붙들 거야. 나무에 다 찍을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예. 재호가 앞으로 유연성을 좀 기를 수 있도록 네. 실전 연습을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이 딱 시기긴 해요. 네. 오히려 이렇게 육모 때 좀 절었으면 더욱더 충격도 크고 재호 학생도 상심이 심했을 텐데 그래서 오히려 좋다. 어? 다 찍어도 69야? 우리가 원형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럭키 피키잖아요. 럭키 재호 씨. 장혜연 선생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호 학생의 올해 육모 네. 몇 등급일까요? 저는 3등급 예측합니다. 와, 저는 재호 수능 때 더 높은 등급 예상합니다. 그렇게 만들 거고요. 재호 학생은 좀 어때요, 선생님 말? 그러니까 국어라는 과목을 제일 모르겠어요. 내 능력치가 어딘가 네, 모르겠어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조각을 맞추는 그 과정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맞추는 과정에서 너무 어려운 난이도들을 다루면 난이도 8 이상 막 다뤄버리면 정신을 못 차려요. 오히려 아, 본질을 놓쳐요. 그렇죠, 그렇죠. 노벡스 학생이기 때문에 일단 국어 3등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재호 학생 국어 성적이 또 오를 수 있도록 육모도 정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1교시 국어형 피드백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덕후모의고사 2교시 수학영역 피드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우쌤 나와 계십니다. 따우쌤 죄송한데 뭐 단식 중이에요? 아니 턱선 이게 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아, 예. 네. 좋습니다. 하재호 학생의 5월 덕 프리미엄 모의고사 수학영역 원점수는요? 69점입니다. 아니, 국어와 똑같은 점수가 나왔어요. 5월에 69점의 원점수를 획득을 합니다. 좀 다운쌤 어떻게 보십니까? 점수가 좀 뻥튀기 된 느낌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제 조금 찍었어요 또. 많이 맞췄네요. 일단 객관식은 12번까지는 다 맞춘 것 같고 실력적으로 이제 한 문제 찍어서 맞췄고 네. 이제 확통에서도 4점짜리를 찍어서 맞췄어요. 뭐야? 네. 근데 재호 학생이 이번에 그럼 육모 앞두고 나서 이 정도 성적 받은 거 뭐 괜찮은 좀 경험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재호 자체가 나도 이런 점수 거의 70 받은 거잖아요. 되게 잘한 건데 사실 지금이 되게 점수가 천천히 오르는 기간이긴 해요. 개념이랑 이제 유형 문제 좀 한 바퀴 돌린 이후에 그 속도가 되게 느려지거든요. 더 머리가 깨지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진도 한 바퀴 나간 지 꽤 됐는데도 지금 아직도 두 번째 바퀴 수학 원을 다 못했어요. 이게 왜냐면은 훨씬 더 문제가 어려운 문제도 주어지고 재우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까지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그 훨씬 더 어려운 이제 4점짜리 문제들을 진짜? 보니까 네. 이게 애도 지금 막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회독 하는 느낌이잖아요. 1회독 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벽. 그걸 느껴요. 아, 이래서 수포자라는 말이 있구나. 야, 이걸 와.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 솔직히 네. 수학은 재능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죠. 그러니까 딱 그 수포자의 경계를 맛봤구나. 네, 네, 맞아요. 진짜 그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딱 여기거든요. 힘들지만
본인을 위해서. 일단은 근데 우리가 뭐 만점 받을 건 일단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조금 더 목표를 올렸을 텐데 지금 한 바퀴 돌리면서 하는 그 평범한 문제들을 맞출 수 있으면 네. 일단 그 정도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목표했던 점수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재학생은 좀 어떻습니까? 수학 관련해서는 그래도 국어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을 좀 확보를 하고 있나요? 선생님이 말했듯이 제가 수학을 좋아해요. 그래서 좀 애정이 가는 과목이어서 조금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이더라도 견딜만한 것 같아요. 이 나름대로의 뭐 너무 소소하지만 조금의 즐거움이라도 있으니까. 혐오를 했으면 이제 더 힘들었겠죠. 남은 시간 저희가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았고 뭐 적게 남았다면 적게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봐야죠. 그래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여러분들 육모 수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헬스텔 시즌2 하지우 학생이 남아있거든요. 땅우쌤이 보시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몇 등급입니까? 3등급 턱걸이 하겠습니다. 하지우 학생 자 3등급 가능합니까? 아 제발 아 미안하다 이게 어때 좀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죠 하라고 해야지 예, 예. 아,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저는 만족스러운 거는 어쨌든 4는 나온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아 육모사도 사실 나빼대요 네 육모 그럼 목표 3으로 가겠습니다 와 육모 때 아주 학생 6월 뭐 사실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3까지 선생님들 기대권으로 확보가 된 상황이라 나쁘진 않네요 여러분들 이게 수학영역 피드백도 여기서 맞춰보고요 3교시 영어 영역 피드백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덕후모의고사 3교시 영어 영역입니다 아 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절대평가 영어 하지 학생에게 희망의 과목이어야 될 텐데요 자 5월 덕후모의고사 원점수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영역입니다 83점입니다 뭐야 아버지예요? 아 내 새끼 잘했다 이 새끼 또 버지 육모전에 기분이 좋아요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등급 헬스타 시즌2 시작일을 최초로 획득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네가 먼저 말해봐 내가 뭐라 했지 아니잖아 이제 총평을 하는 건가요? 좋다 시즌1에 또 누군가 생각이 그거랑 다릅니다 아 그거랑이냐고 일단 첫 번째로 1차 목표인 듣기를 다 맞았고 풀어서 틀린 게 생뚱맞게 일치불일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제외하고 다 맞았습니다. 배운 바를 바탕으로 한 건 다 맞았다. 선생님 뭐 이 정도면 인정하십니까? 재호가 잘한 건 저희가 2월부터 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듣기를 우리가 벌써 세 달 동안 옛날엔 매일 했고 지금은 네. 매일은 안 하지 않는데 듣기를 정말 열심히 했고요. 영상 보시는 학생분들이 뭐 어떻게 영어 성적을 빨리 올리냐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네. 일단 저희 첫 영상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단어를 정말 열심히 했고요. 저희 단어장이 1800 몇십 개가 있는데 그거 벌써 3회독 돌렸잖아요. 쉬운 문제에서 이제 실수가 없잖아요. 물론 오늘 도표 틀렸다. 듣기 하면서 같이 해서 제가 이거 맞아요. 이거를 제가 저번 달부터 연습을 시켰어요. 저번 주, 저저번 주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했을 때 안 틀렸어요. 근데 혹여나 연습하다가 틀리면 듣기 만들어라. 절대 풀지 마라 했는데 오늘 실수한 게 괜찮아. 6모 때 안 틀리면 돼. 이제 43, 44, 45 장문도 안 틀리고. 안 틀렸어요. 근데 이게 저번 영상이랑 다른 건 중심 내용 다 맞았잖아요. 야 이게 커요. 이게 커. 배운 걸 다 풀어서 다 맞췄다. 뭐야. 듣기 하면서 병행하다가 실수를 했으니 네. 6월에는 그냥 듣기 들을 때 이런 거 안 하고 듣기만 해도 돼. 시간 차 얼마 안 날 거니까 잘했고 순서 풀려고 하다가 시간이 끝나가지고 네, 여기서 민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다 틀렸는데 저저번 주부터 저희가 순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2주 남았거든요. 다음 주 수업까지 하고 근데 이거를 저희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성적이 확 뛴 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열심히 했다. 그래서 네. 매우 만족하는 시험입니다. 개인적으로 육모 영어 영역을 앞둔 심정은 좀 어때요? 네. 선생님은 이제 만족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무슨 아쉽지? 더 욕심을 내겠다. 그치, 더 욕심 영어. 근데 이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에이. 너무 좋은 게 푼 건 다 맞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야. 맞아요. 네.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중심 내용에서 시간이 많이 썼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순서를 건드지도 못한 거지 제대로. 네. 저희가 계속 수업을 할 거잖아요. 이거 푸는 속도들이 점점 빨라질 거예요. 정확도도 물론 늘 거고요. 네. 근데 육모 때 1등급은 애매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에 영어 영역 하재우 학생 몇 등급일까요? 뭐 경매예요? 2등급입니다. 6월 모의사 때 3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는 75점 밑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적어요. 근데 86점 이상으로도 가진 않을 거예요. 6월 때. 네, 순서 문장 삽입 빈칸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네. 목표는 9월에 1등급, 수능에 1등급. 77에서 85. 77에서 85 정도. 서두르지 않으려고요. 뭐 6월 모의사 당장 있다고 네. 갑자기 무슨 문장 삽입하고 빈칸으로 진도를 날림으로 나가지 않고 네. 무엇보다 얘가 그걸 너무 잘 따라와 주고 있어요. 너무 만족합니다. 오늘은 사실 장문에서 바뀌었어요. 어쩌라고.
네? 어쩌라고? 아, 제가 어쩌라고라니요? 네, 이제 둘이서 만담까지도 가능합니다. 작년수 4등급 출발입니다. 6월에는 무려 두 단계나 건너뛴 자, 2등급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 6월부터 장난 아닙니다. 좋습니다. 영어 영역 피드백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는 마지막 4교시 한국사 탐구 영역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4교시 한국사 사회탐구 영역 피드백 진행하고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한국사 또 성적은 유지되고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5월 덕품모의고사 하재학생의 원점수는요? 33점입니다. 지금까지 사설 모의고사들에서 30점을 넘었기 때문에 더욱더 한국사 시험이 깔끔하게 나오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30점 이상을 맞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재호 학생의 사회탐구 영역 선택은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입니다. 육모 직전 원점수입니다.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50점 만점입니다. 원점수는요? 21점, 33점입니다. 합쳐서 50점은 넘었는데요. 조용히 하세요. 아니 공부를 뭐 이게 뭐 저희가 여러분들 뭐 다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과목. 그럼요. 그래서 저도 누구보다도 수학이 잘 나오기를 사실 바라고 있어요. 사실 노베이스 단계에서 대입에서의 수능 반영 비율 중에 수학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학을 어느 정도 안정적인 3등급까지는 이끌어내야 서울 주요권 대학의 정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주요 과목이 아닌 과목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뭐 현역 친구들은 뭐 6월 이후, 뭐 9월 이후 이렇게 애초에 시작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수순이지만 그래도 지금의 단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진도 같은 경우엔 재호랑 같이 교정적 정의까지 나갔어요. 구간을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실 절반은 아직 본격적으로 재호가 건드리지도 못한 단원들이에요. 재호도 아까 세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맞아요. 자기가 공부한 부분이고 그러면 사실은 25점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인 거죠, 그런 게. 근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제 진행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네. 복습 영상도 정말 깔끔하게 잘 찍어오고 마더텅 풀면 기출은 꽤 많이 맞아요. 그 오히려 분배적 정의를 교정적 정의보다 잘해요. 잠깐만요. 저번 회차에서 칸트가 누군데로 하자 했었거든요. 롤스는 뭐 조금 친해졌어요? 칸트 형님도 이제 좀 친해졌고 그 롤스랑 노직도 많이 친해졌습니다. 친해져야 됩니다. 생윤에서 도피할 곳은 없어요. 그쵸? 어디로 가요? 근데 요즘 너무 희소식이 저랑 수업하면서 좀 더 친해졌다고도 느끼고 네 맞아요. 라포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MBTI 궁합표를 봤거든요? 수업 안 하고 뭐해요? 아니 궁금하잖아. 우리가 잘 맞는지. 우리 완전 최상의 궁합. 오늘은 내 생각에 술을 잔뜩 먹고 왔는데? 생윤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1번의 윤리학의 분류랑 6번 삶과 죽음 그게 조금 아쉬웠다. 근데 뭐 이해합니다. 사실 더프라는 게 아무래도 개념이랑 기출 한 바퀴도 채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기에 맞아요. 좀 어렵긴 해요. 엔생들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육모에서 점수가 바로 나오진 않을 거지만 그렇죠. 지금 하는 걸 봤을 땐 그래도 구모 때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앞서 뭐 수학이기도 했지만 수학이 만약에 6월 모의고사 때 3등급이 떠준다면 국어나 좀 사회탐구 쪽으로 시간을 좀 분배를 해서 수능 직전 까지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육모 때 목표가 뭐니? 이랬는데 이제 수학 얘기를 했는데 네, 정확해요. 본인이 뭘 해야 될지를 메타인지가 좀 좋기 때문에 3호는 이제 33점입니다. 3호는 사실 복습 영상 찍고 이렇게 더 안 하고 있어요. 3호는 특히 기출을 풀면서 충분히 개념 복습이 되고 맞아요. 윤리보다 좀 옅습니다. 개념이 맞아요. 어떤 그 깊이가 그리고 이 그 스타일을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문제 스타일을. 맞아요. 진도는 저희가 연구 방법까지밖에 문제는 푼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것들을 봤을 때 뭐 문화의 속성, 진화론, 순환론, 도표 두 개, 사회 집단 일탈 이론 이렇게 틀려서 뭐 저희가 아직 전혀 기출을 나가진 못한 상태라 3호는 오히려 좀 그냥 무난무난한 것 같고요. 네. 생윤만 잘 잡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재 학생 뭐 사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은 좀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점수와 무관하게 만족해요. 그때는 봐도 몰라요. 모든 문제를 비문학으로 풀었죠. 근데 이제는 아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희망적이다. 공부를 한 만큼 보인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미쳤어요 지금. 맞아요. 자기가 모르는 건 딱 모르는 거고 그냥 아는 건 아는 거고. 그래서 뒷장이 깨끗해. 아는 거라도 다 맞추자라는 좀 생각이었나 그렇습니다. 봐요. 그래서요? 혜나쌤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하재 학생의 생활과 거리 사회문화 몇 등급인가요? 아 너무 어려워. 저는 한 4-4만 나와도 4-4! 자 이렇게 되면요 오늘 선생님들의 모든 등급 예상을 종합해본 결과 6월 모의평가 때 나올 하재 학생의 등급은 3-3-2-4-4입니다. 오
56456으로 작년 수능을 시작해서 단 몇 개월 만에 33244가 나온다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다 해놓고 재호야. 아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시즌2의 라스트 서바이버 하재호 학생의 모든 피드백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4교시 한국사 사회탐구의 피드백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이스터의 시즌2 9화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허수 속의 실수를 찾겠다라는 이 발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또 설계한 시스템을 통해서 누군가는 정말 기적의 성적 향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결국 시즌2까지 이렇게 노베익스 학생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재호 학생이 정말 너무나도 이 힘든 역경과 고난의 학습 속에서 계속 견뎌오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하재호 학생의 6월 모의고사 드디어 성적이 공개가 됩니다. 아마 이 시험지는 제출 안 하기 때문에 그 시험지로 채점한 가채점 결과를 여실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평가원 모의고사 헬스터 시즌2의 라스트 서바이버 하재호 학생은 어떤 성적을 맞이했을까요? 10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헬! 스터디!